Q&A 비디오 켜고. 오케이, 켜져 있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분사입니다, 분사. 자, 분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제목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좀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미리 우리가 아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분사란 뭡니까? 분사란? 됐습니까? 분사란 하다시가 어떤 시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하다시가 어떤 시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어떤 시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분사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되는 거하고 ing랑 pp형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아무 동사나 하나 불러봅시다. 뭐 불러볼까요? run 할까요? run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타동사 중에서 비짓 좋네요. 비짓. 됐습니까? 자, 비짓이 뜻이 방문하다죠. 그러면 얘가 일단 3단 변신을 그렇죠. 비짓, 비지티드, 비지티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모습이 바뀔 수 있죠. 됐습니까? 물론 뭐 투 비짓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이 투, 그러니까 비짓이 변할 수 있는 형태는 뭐투 비짓이라든지 또는 뭐투 비, 비지, 티드라든지 빙, 빙, 비지, 티드라든지 뭐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거는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다?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얘부터 먼저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얘부터 먼저 배웠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중학교 명칭으로 뭐라 그럽니까? 현재 분사라 그러고 이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과거 분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가 세 번째 녀석 PP형으로서 과거 분사 또는 ING 형태로 현재 분사가 되어서 자, 그럼 어떤 시가 됐으니까 얘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면사를 수식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어떤 시 쓰는 법이 두 가지가 있죠. 수식하거나 또는 명사를 아이고 더럽게 못 치네. 이걸 보고 분사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사란 하다시가 어떤 시가 되어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명사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하는 것.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 방법으로 얘랑 지금 밑줄 친이 부분 명사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하는 것과 현재 분사를 제일 먼저 만나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거. 그래서 뭐 he is 우리가 어차피 비지 불러놨으니까 비지팅 뭐 할까? 요즘 같은 시국에? 요즘 같은 시국에? He is visiting America 하면 뜻이에요. 그는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사가 자, 이 he가 비짓을 하는 거야? 비짓을 당하는 거야? 비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래요? 그렇죠. 능동의 관계라 하죠. 얘가 이걸 하는 능동의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걸 보고 중1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현재 진행형.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사를 여러분 중1 때 현재 분사가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 시제로 제일 먼저 이미 만나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중2 때뭘 배웠느냐? 중2 때이 똑같은 문장을 뭐를 주어로 바꾼다? 아메리카를 주어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아메리카. 그다음 뭐예요? is is visited
그렇죠. Visited by him 되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미국을 방문하니까 미국은 방문을 하는 거야, 방문을 당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이러면서 얘 제목은 뭐라면서 배웠어요? 수동태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잠시만요. 동의. 들어왔구나. 오케이, 잠깐만요. 예, 오케이, 오케이. 끊을게. 수동태라면서 배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여기 이제 비지팅도 동사가 ing 붙여서 현재 분사가 돼요. 얘를 보고 현재 분사라 그러고요. 현재 분사가 비동사랑 합쳐서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걸뭐 중일 때 현재 진행형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비지티드를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얘를 보고는 과거 분사라 그러죠. 과거 분사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어떤 녀석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배웠죠. 이게 전부 다 명사를 뭐하는? 설명하는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원래 3형식이긴 한데 일단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보호 역할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만나봤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다 씨가 어떤 씨가 돼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들 볼까요? 오케이, 뭐 선생님이 뭐 설명할 때마다 하는 건데, 일요일 예능 중에서 뭐그 뭐야, 호랑이 나오고 뭐 메뚜기 나오는 거, 그렇죠? 러닝맨. 이게 대표적인, 맨은 맨인데 어떤 맨? 달리고 있는 남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진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런 게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 museum are from China. 됐습니까? 그럼 비지팅 했으니까 이건 비지티드 불러서 명사, 지금은 뭐 하고 있다? 분사가 명사를 꾸미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지티드 나왔으니까 이건 비지티드를 해볼까요? 비지티드를 해서 뭐 할까? 펠리스 하자. 얘도 한번 읽어볼까요? The palace visited by me last year is in Englan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 문장부터 먼저 볼까요? 위에 문장의 뜻은 The people visiting the museum are from China. 이건 뭔 소리겠어요? 중국에서 왔다. 그렇죠. 이거 끊어있게 하라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visiting the museum 하고 있는 사람들,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무슨 시에 불과합니까? 얘는 어떤 시에 불과하죠? 형용사의 덩어리죠.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출신이다. 중국에서 왔다. 됐습니까? 그 다음, The Palace visited by me last year is in England. 자, Palace가 일단 뭡니까? 그 궁전이죠. 그러면 The Palace visited by me last year is in England. 이건 뭔 소리일까요? 얘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번엔. 됐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나에 의해 방문된 궁전은, 이거 너무 영어스러운 해석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작년에 내가 방문했던 궁전은 뭐 한다? 있다. 어디에? 영국에 있다. 내가 작년에 어떤 뭐 아주 으리으리한 와 옛날 왕이 살던 팰리스를 방문했었나 봐. 그거 영국에 있던 거야. 너 전번에 뭐어 뭐야 인스타그램에 어디 가가지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이 시국에 어쨌든 해외여행 가갖고 막뭐 되게 멋진 데서 사진 찍었는데 그거 어느 나라에 있는 팰리스야? 물었더니 아그 영국에 있는 팰리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부분, 분사라고 하는 파트가 바로 어느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분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설명,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분사란 동사의 ing 형태 또는 동사의 pp형, 우리가 3단 변신에서 세 번째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이 녀석들을 사용해서 뭐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꾸며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처럼 됐습니까? 어떤 사람, 달리고 있는 사람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중국 출신이다. 내가 작년에 방문했던 궁전은 어디에 있다? 영국에 있다.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무슨 대표적인 동사, 무슨 동사?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사용해갖고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뭐뭐 되어진다 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이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분사라고 한다. 여기서 다른 문법하고 살짝 연결시켜 볼까요? 자, 다른 문법이랑 한번 연결시켜보면 여기에 The people visiting the museum are from China 있는데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배웠는데요? 여기 뭐가 생략됐죠? Who are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죠? Which was 그렇죠, which was가 생략됐죠. 지금 이 문법은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관계사 파트에서 배웠던 문법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미리 예고하자면 조심해야 될 게, 분사 파트를 배우고 나면 조심해야 되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Okay. The mountain surrounding 아니면 surrounded my town is 금오산.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여러분들 surround의 뜻을 잘 모르죠. surround 뜻 혹시 아는 사람? 둘러싸다에 둘러싸다. surround 둘러싸다. 그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뜻은 뭡니까? 나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은 금오산이다. 우리 마을이 금오산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맞느냐? 뭐가 맞겠습니까? 바로 오케이. 왜 얘를 해야 되느냐? 서라운드의 뜻이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 서라운드의 뜻이 뭐하다? 둘러싸다에 둘러싸다. 그러면 마운틴이 서라운드를 하는 거야? 서라운드를 당하는 거야? 서라운드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고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팰리스가 이런 건 쉬워. 비짓 같은 동사는 구분이 쉽습니다. 팰리스가 비짓을 당연히 당하죠. 네. 피플은 비짓을 하고. 그걸 보고 얘는 무슨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그래서 PP형을 썼단 말이야.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했던 거. 피플이 비짓을 하죠. 능동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ing형으로 해서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녀석인지. 됐습니까? 그러면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The people are visiting이야? The people are visited야? The people are visiting. The palace is visited야? The palace is visiting이야? The palace is visited죠. 그렇죠? 똑같이 the mountain is surrounding. 그 산이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돼야 된다면, 그러니까 현재 문사를 써서 얘가 이 행동을 한다는 얘기인지 얘를 당해야 되는 건지에 따라서 ing형 현재 문사를 써야 될지 pp형 과거 문사를 써야 될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교재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포커스를 살펴보면 현재 문사의 쓰임과 형태에서는 현재 문사 어떻게 생겼는데 ing 붙였는데 ing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중1 때 이미 다뤘으면 뭐 단모음 단자음이면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니 뭐 ie로 끝나면 ie를 y로 고치고 그쵸? ing를 붙이니 뭐 이런 규칙들 있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형태는 그런 거고 쓰임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뻔하게 지금부터 뭐 한다? 그쵸? 어떤 시작 그쵸? 어떤 시가 됐다. 어떤 시작한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분사 뭐 뻔하게 나오겠죠. 형태는 세 번째 녀석이다 됐습니까? 형태는 PP형이다. 그 다음에 쓰임은 명사를 꾸며주거나 수동태를 만들 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이거 뭐 할 거냐 하면은, 자, interesting movie야 interested movie야? interesting movie. 그렇죠.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was interested. 그렇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포커스 89에서 ing형이 와야 되는지 ed형이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와 동명사라고 돼 있네요. 포커스 40은. 포커스 40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뭐예요? 현재 분사나 동명사나 똑같이 ing인데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이 ing 꼬라지가 선생님이 뭐 읽기 할 때, 리딩 할 때 맨날 ing마다 밑줄 꺾고 이거 둘 중 뭐 했던 거, 그거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책은 어디서 끝나냐 하면은 여기서 쫙 한번 끊겨요. 크게 챕터가 두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뭔 소리지? 말입니다. 다베이 표정이. 됐습니까? 자, 포커스 37부터 정확하게는 39까지 뭐 40은 이제 현재 분사랑 동명사를 구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포커스 37, 38, 39는 분사가 뭐로 쓰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40은 이제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구분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됐습니까? 근데 포커스 41은 여러분들 이제 중3 때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분사 구문이라고 돼 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포커스 41은 분사가, 그러니까 무슨 형태 또는 무슨 형태 ing 또는 pp형이 부사로 쓰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조금 새롭죠. 별건 아닙니다. 자, 미리 한번 점검해 보면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그랬죠? Where, how, why. 그렇죠.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 됐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부사고, 이외에도 뭐의 부사절을 배웠냐면 만약라면, 그렇죠, 조건의 부사절이 있죠. 그 다음에 뭐도 배울 거냐 하면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별로 뭐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 이것도 3학년 때 곧 배우게 될 건데요. 뭐 학교에 뭐야 버스 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여기 앉으세요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 별로 안 좋아해요. 양보의 부사절이 있어. 뭐 미리 살짝 얘기해 주면, 자, 비가 내릴 것이다 더하기 축구를 할 것이다를 붙이고 싶어. 이 비가 내릴 것이다, 축구를 할 것이다, 이거를 붙이고 싶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범위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 비가 내릴 것이다, 여기다가 그러나 나는 축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여기다 그러나를 넣지 않고요. 비가 내릴 것이지만, 여기다 비록 이런 말 넣어도 되고요. 비록 비가 내릴 것이지만 나는 축구를 할 것이다 했을 때 요 부분을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조금 더 맛을 보여드릴까요? 뭐를 배울 거라고 할 거냐 하면은, 자, 비가 내릴 것이다는 it will rain 이고요. 더하기 I will play soccer. 이거 두 개를 붙이겠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로는 양보의 부사절을 안 배웠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쵸? It will rain but I will play soccer.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 but을 안 넣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은, 여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어요. Although it will rain, I will play soccer. 됐습니까? although를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although 이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although의 뜻이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접속사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비가 내릴 것이다인데 although를 붙이면 비록 비가 내릴 것이지만 나는 축구를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써,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하고 똑같은 문장이냐? 엄마야? 아까 전에 여기다 but 썼었죠. but 여기에 but이 들어간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다 없어지네. 그리고 야, 사라져버리면 어떡해. 하여튼 아까 보였던 그걸 보고 although it will rain 있었죠. although it will rain을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곧 배우게 되고, 그걸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미리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분사하고 분사구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정말 미워. 마음에 안 들어. 분사하고 분사구문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형용사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부사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에다 썼던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는 그 말 나오죠.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 어떤 시라고 얘기하죠. 어떤 시로 쓰기 위해서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로 쓰거나 뭐뭐, 그러니까 뭐뭐 하는 이란 뜻으로 쓰는 거죠. 뭐뭐 하는, 달리고 있는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뭐 달리다가 있었는데 러닝이 되면 달리는 것도 될 수 있고 달리고 있는도 될 수 있는데, 달리고 있는 이란 뜻으로 쓰거나, 또는 PP형을 얘기합니다. 동사의 세 번째 녀석,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입장 바뀐 어떤 시, 어떤 시가 형용사죠. 붙인 형태를 말한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용사 만들어서 뭐 할래? 명사를 꾸미고 싶다 됐습니까? 또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 쓰였을 때,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 쓰이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현재 진행형 시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또는 수동태라 그랬습니다. 수동태.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형식에서 배웠냐면 5형식에서 지각동사, 뭐뭐 하고 있는 새를,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봤다 할 때 그게 마찬가지 보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였죠. 자, 그래서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얘기해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니까. 됐습니까? 분사는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에 따라서 형태와 의미가 다르다 하고 있네. 먼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ing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Dad is reading a newspaper. 아빠가 신문 읽고 계신다.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랬다? 우리가 진행형,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배웠죠. 그래서 뭐를 사용해서 현재 분사,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앞에 뭘 붙여서? 비동사를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역할은 저 위에 형용사 역할은 뭘 꾸며주겠다? 명사 수식을 얘기하는 거죠. 명사 수식. 그래서 This is an interesting storybook. 이것은 어떤 스토리북이다? 이야기책이다. 재미있는. 그러니까 interest의 뜻이 뭔데? 그렇죠. 흥미를 느끼게 하다인데,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이란 뜻으로써 스토리북이라는 뭐를, 스토리북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보호 역할 한다. 자, I saw him walking into the office. 누가 뭐 했어요? 나는 내가 봤죠? 누구를 봤어요? 그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네. 왜 안 합니까? 얘가? 그렇죠. 얘기 때문에. 무슨 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시 덩어리? 자, 그래서 여기에 해석은 이렇게 써있죠? 네. 나는 그가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보았다. 근데 우린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죠? 네.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나는 사무실 안으로 덜어 들어가는 그를 보았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한 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나는 그가, 아니 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그를 보았다 이렇게 하기로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워킹이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다인 거 나 알고 있어요 라고 뭐 내는 해석? 티 내는 해석이라 그랬어. 나는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힘을 봤어. 됐습니까? 난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글을 보았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몇 형식이냐 하면 이게 바로 옛날에 배웠던 5- 동사가, 그렇죠? 동사가, 그렇죠? 지각 동사니까 3-C죠. 됐습니까? 5-3-A는 want A to do였죠. 그다음에 B는 make A do였죠.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 오는 거. 그 다음에 C가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로서 동사 원형이나 또는 현재 분사, 이 자리에 walk도 되죠. I saw him walk into the office 되고 I saw him walking into the office 되는 거. 그래서 얘를 보고 지금 이 힘이 문장에서 saw라는 동사의 목적어인데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죠.
아이가 워크 하는 거야? he가 워크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walking into the office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목적격 보호인데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현재 분사다. 절대로 동명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가 워크를 하는 거야? he가 워크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고 he와 여기에 있는 him과 work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PP형이 아닌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 아닌 ing형의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 자,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동사가 형용사 ing 붙였을 때 뭐 현재 분사니 과거 분사니 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떤 시 라고 설명했던 게 자, 바로 이 분사 파트를 설명하기 위한 떡밥이었어요.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PP형에 대한 얘기. PP형 형태는 PP형이라는 얘기 하고 있죠. 그리고 의미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다. 자, 여기에 이제 수동과 완료의 의미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falling leaves, 그 다음에 fallen leaves. 벌써 뭐 눈치챈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자, falling leaves, fallen leaves. 무슨 뜻일까? 이거 언제 어느 계절에 볼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가을. 그렇죠. 가을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을에 우리가 falling leaves를 보기도 하고 fallen leaves를 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탁 자박자박 밟으면서 아 가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둘 중에 뭘까? fallen leaves. 그래서 fallen leaves죠. fallen leaves의 뜻이 그렇죠. 이거 낙엽이면 낙엽. 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fallen이란 단어가 뭐로부터 왔는데? fall로부터 왔는데. 됐습니까? 이건 지금 fall이라는 행동을 뭐한 나뭇잎이란 말이야? 그렇죠. 완료한 나뭇잎들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떨어지는 게 끝난 나뭇잎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falling leaves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하늘에서 지금 팔랑팔랑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의 의미다? 진행의 의미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PP형을 보고 선생님은 그동안 이 PP형이죠. PP형을 보고 그동안 뭐라고만 얘기했는데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만 얘기한 거냐면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한 거야. 근데 그 외에 무슨 뜻도 있다? 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boiling water, 그 다음에 boiled water는 뭐가 다를까? 그쵸. boiling water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겠죠? 네. 그쵸. 냉장고 고장 날 거야. 근데 boiled water는 무슨 뜻이야? 끓인 물이란 말이죠. 끓인 물. 그러니까 끓여서 식힌 물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몇 도씨인 거야? boiling water는 100도. 일기압이면 100도씨인 거죠. 됐습니까? 근데 boiled water는 아, 우리가 뭐 보통 옛날에 이제 수돗물이 믿을만 했을 때는 사람들 생수 안 사 먹고 그냥 수돗물 주전자에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한번 뭐 한 다음에 그렇죠. 끓인 다음에 식혀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고 이렇게 막 뭐 여름에 더우면 막 냉장고 채로 벅벅벅 마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있는 물은 엄마 이거 그냥 생수돗물이야 아니면 한번 끓인 거야 했을 때 엄마가 뭐라 그런 거야? 보일드 워러니까 안심하고 먹어. 내 세균 다 죽었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의 의미란 말이야. 끓고 있는 물이란 말이야. 부글부글부글. 근데 이거는 한번 끓인 행동이 뭐든 끓는 행동이 뭐든 그렇죠. 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PP형은 어떤 행동이 마무리된 이란 뜻도 있어요. 수동의 의미도 있고 어떤 행동이 완료된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PP형은. 자, 그래서 뭐 the bread was baked by Susie. 그렇죠. 그러면 the bread was baked by Susie니까 Susie baked the bread 라고 똑같은 거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능동태라 그러고 지금 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수동태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지가 베이크를 한 거야? 베이크를 당한 거야? 베이크를 한 거. 그렇죠. 아, 끔찍하다. 베이크를 당하면. 됐습니까? 그럼 브래드가 베이크를 한 거야? 베이크를 당한 거야? 베이크를 당한 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웠다?
수동태라고 배웠죠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썼죠. 다 역할은 명사 수식한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또. 그래서 there were broken glasses on the floor. 그래서 바닥 위에 어떤 유리들이 깬 유리들이 있었다. 그럼 break의 뜻이 뭐예요? break의 뜻이 깨다죠. 네. 그러면 glass가 break를 하는 거야, break를 당하는 거야, 유리가 깨는 거야,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breaking 같은 게 있으면, 이딴 게 있으면 오 이상한 유리다.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이상한 유리죠. 그렇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깨고 다녀. 막. 그렇죠. 야씨 막 이러면서 막 다리도 막 깨고 다니고 막.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걸 당해야 되니까 수동의 의미인 ing형이 아닌 pp형이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he looked satisfied. 이거 이제 주격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몇 형식이에요? 5형식. 2형식이죠. 5형식.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뭐 써도 돼요? was. 그렇죠. 됐습니까? 대표적인 2형식이죠. 자, 그러면 satisfied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satisfied를 또 적겠죠? 그러면서 satisfied 뜻이 뭐냐고 묻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죠? 네. 뭐라고 대답하겠죠? 만족스럽게 하다. 그렇죠.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죠. 만족시키다. 그러면 그가 만족을 시킨 거야? 아니면 뭐에 의해서 만족이 되어진 거야? 만족이 되어진 거. 그래서 무슨 형태?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사와 동명사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얘기는 왜 하냐? 둘 다 생긴 게 그렇죠. ing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현재 분사는 무슨 시 역할을 한다? 그렇죠. 형용사 역할을 한다. 동명사는 당연히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뭐 달리는 것 이런 거. 나는 달리는 것을 싫어해. 그렇습니까? 둘 다 ing 형태로 똑같지만 당연히 뜻과 용법의 차이가 있다라고 길게 돼 있는데요. 뭐 되게 주저리 주저리 깁니다. 오케이. 아, 그래 놓고 이제 sleeping cat하고 sleeping bag을 비교하는데, 자, look at the sleeping cat. 보라 그랬는데 어떤 고양이를 보라고 해서 어떤 고양이? 자는 고양이. 그러니까 sleeping이 하는 시, 하는 역할은 무슨 시 역할? 그렇죠. 자고 있는 고양이. 근데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현재 분사라고 착각한다면 되게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죠. 현재 분사 일리가 없는데 만약에 현재 분사로 착각한 사람은 I think you'd better buy.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사는 게 더 낫겠다. 무엇을? 자고 있는 가방을. 가방인데, 아, 깨어 있는 가방 말고 자고 있는 가방 사. 그러니까 얘가 무슨 씨가 될 리가 없다. 어떤 씨가 될 리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에 이 설명했는데요. A sleeping bag은 똑같은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라 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잠자를 위한 백 됐습니까? 잠자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주머니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잠자는 것이고 여기에 슬리핑 백 할 때 잠자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백이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어떤 고양이? 자는 고양이. 똑같이 생긴 슬리핑인데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놓고 여기에는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분사구문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분사구문은 분사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ing형이나 pp형이 사용되기 때문에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동희는 들어 비디오가 안 켜지나 보다. 동희야. 오케이. 자, 그 뭐야 와이파이 확장기 좀 다세요. 자, 그래서 포커스 37입니다. 현재 문사의 쓰임과 형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벌써 다 얘기했던 거니까 우리가 이 파트가 엄청나게 빠르게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죠. 내가 수업할 건 별로 없어. 자, 미리 이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은 뭐를 알아둬야 되냐? 많은 동사를 이제 알아둬야 돼요. 많은 수많은 동사들을 알아둬야 되고 얘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서라운드를 예로 들었다시피 서라운드가 둘러싸이다야 둘러싸다야 둘러싸다. 그러니까 마운틴이 서라운드를 하는 거야 서라운드를 당하는 거야 산이 둘러싸는 거야 산이 둘러싸이는 거야 산이 둘러싸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라운딩이 돼야 되는지 서라운디드를 써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수많은 동사들을 익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ing형으로 동명사를 아니 현재분사를 형용사를 만들 건지 아니면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될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 뭐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달리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능동과 진행의 의미. 능동의 진행의 의미 뭐 이런 거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뭐뭐를 하고 있는, 뭐 달리고 있는 사람들, 뭐 그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먼저 형용사 역할은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는데요. 뭐 앞에서 꾸며주는 건 러닝맨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근데 이게 분사가 뭐를 이루어서 박물관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 아까 전에 봤었죠.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 할 때. The people visiting the museum. 그래서 형용사 이 현 분사가 뭐를 이루고 있다. 구를 이루고 있죠.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는 명사에 어디로 가서 꾸며줘야 된다? 뒤로 가서 꾸며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The woman running over there is my music teacher. 이거 뭔 소리겠어? The woman running over there is my music teacher의 뜻은? 거기에서 달리는 그 여자는 나의 음악 선생님. 그렇죠. Running over there 하고 있는 여자가, 그래서 저기서 뛰고 있는 여자가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됐습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엉뚱하게 막 여기에 복수 명사로 끝나게 만들어 여기다가. 그래놓고 여기다가 R을 딱 써놓습니다. 그럼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면 She, R가 어딨냐 이 말이죠. 저기서 뛰고 있는 여자 안만 길어봤자 그녀는 나의 음악선생입니다 해야 되니까 여기 is가 와야 되겠죠.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저기서 달리고 있는 여자는 나의 음악선생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명사인 그러니까 running over there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분사구라 합니다. 분사구문이 아니고요. 분사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분사의 덩어리가 앞에 있는 woman을 뭐 해주고 있다? 저기서 뛰고 있는 어떤 여자? 저기서 뛰고 있는 여자.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is 쳐다봤어요? 네. is 쳐다봤죠. 분명히 쳐다봤어. 그치? 그 다음에 the woman 쳐다봤어요? 네. 그러면 여긴 뭐? 이게 생략된 거죠. The woman who is that is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죠. The woman who is running over there is my sister.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은 주격 보호이면 2형식 문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면 몇 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뭐가 보여요? So가 보이죠. 네. 그렇죠. 무슨 동사? 지각동사죠. 내가 봤죠. 목적어? You. 어떤 you? Dancing on the stage 하는 you. 그렇죠.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봤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요거 하고 요거 찾아봤어요? 네. 얘 찾아봤어요? 네. 그러면 여긴 뭐? Who was it? 됐습니까? I saw you who were dancing on the stag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과거를 쓴 이유는 so가 과거니까. 그 다음에 was가 아니고 were인 이유는 you was dancing이야? you were dancing이야? you were dancing.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that were, who were가 생략됐죠. 오케이. 동희가 또 카톡 혹시 보냈나? 선생님이 수업하다 정신이 없어서. 야, 너 들여보내게 허락했는데 얘가 포기구나. 나중에 유튜브로 그럼 공부하세요 너는.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무슨 설명이냐, 동사처럼 기능하는 현재분사. 뭔 소리야. 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ing야 ing. 네. 그렇죠. 쓰고 있는이야. 쓰고 있는. 그러면 쓰고 있는이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쓰고 있는 중이다가 된다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쓰고 있는 중이다. The letter, 편지를 그의 부모님께.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분사도 비동사만 붙이면 동사가 된다 얘기하고 있네요. 뭐 해피도 동사 되는데 뭐. 그렇죠. 뭐 무슨 뭐 현재 분사만 동사처럼 쓰이냐? 해피도 된다야.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오케이.
네, 지금 듣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특별히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샤워하다. 눈치채네. 그 다음에 노블 뭐 다 할 거고요. 그쵸. 노블. 그러면 노블하고 이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노블하고 노블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또 나왔다. 걔 또 나왔어. 아우 진짜. 그쵸? 같은 말들 take care of, of랑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도 above the horizon은 모르는 사람도 있겠네요. 저, above the horizon 찾아보세요 뭔지. 그 다음에 B에서는 뭐 짖고 있는 개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고요. 뭐 요거는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 알죠? 네. Be afraid of. 그 다음에 피아노 치고 있는 남자는 누구냐 그러고 있고, 나는 피곤해갖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나의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소년을 구하셨다. 오, 대단하시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요 단어가 요까지 해서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drown의 뜻이 뭔지 찾아보란 말입니다. drown. 그 다음에 C는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치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표현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초딩도 아니니까 뭐 in front of의 반대말이 뭐냐 이런 건 굳이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TV쇼를 보고 있는 중이다. 웃고 있는 소녀는 내 남자친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웃고 있는 그 소녀 안만 길어봤자 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현재 분사에 대한 얘기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네요.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ing 형태가 뭐 running 같은 거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running man. 지금까지 요 앞에는 running man 또는 뭐 the man running over there 뭐 is my father 이런 거 배웠어요. 이 앞에서는. 됐습니까? 그치 초이야. 나소리 이쪽이나 저쪽으로 가라. 초이가 너의 머리를 쉴드 삼아서 지금 계속해서 어느 나라에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신다. 초이야 어제 몇 시 잤어? 어 유튜브 몇 시까지 봤어? 너무 쉽게. 아, 이런 거 배웠다면 지금 이때부터는 이제 PP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PP형. PP형은 마찬가지 동사가 PP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동사가 형용사로 쓰였다. 근데 그 형용사가 앞에 이런 녀석들은 뭐뭐를 하는 이란 뜻이었다면 지금부터 할 거는 뭐뭐 되어진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뭐뭐 되어진. 만들어진. 됐습니까? 뭐 또는 뭐뭐를 완료한 뭐뭐를 끝낸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가 여러분한테? 뭐뭐를 끝낸. 됐습니까? 떨어지는 게 끝난 나뭇잎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끓이는 게 끝난 물. Boiled water, fallen leaves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과 뭐 이거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된 PP형들이 똑같이 형용사의 역할로서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보호가 되거나 또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태는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뭐 된 이란 뜻의 수동의 의미와 그 다음에 뭐뭐가 뭐 끝난 뭐뭐가 끝난 이란 뜻의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떨어지는 게 끝난 끓이는 게 끝난 만들어진 방문된 궁전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역할이라고 해놨으니까 뻔하게
명사를 꾸며준다. 마찬가지 짧으면 앞에서 꾸며줄 건데 boiled water, fallen leaves처럼 끓여진 물, 떨어진 잎사귀들처럼. 하지만 길어지면 뒤로 간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장이 뒤로 간 거. The palace visited by me last year is in England. 나에 의해서 작년에 방문되어진 궁전이 영국에 있습니다. 길어져서 어떤 시가 뒤로 간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은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를 한다 라는 얘기. 그래서 the police found the bag thrown in the woods. 누가 뭐 했어요? 폴리스가 found 했죠? 그쵸? found what? the bag은 bag인데 어떤? in the woods. 그쵸? 그 경찰관이 숲속에 던져진 가방을 발견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hrow는 뭐로부터 왔냐면 throw로부터 왔죠. throw의 선단 변신은 그렇죠. throw through thrown이죠. 그러면 throw의 뜻이 뭐 하다니까? 던지다니까 가방이 던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던져지는 걸 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throwing 같은 형태가 오면 안 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뭐 throw에다가 ing 붙여갖고 이러면 정말 이상한 가방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throwing이 들어가면 숲속에서 뭐 하고 있는 가방? 숲속에서 막 던지고 있는 가방을 발견했다. 그렇죠.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형태가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다. 규현아 재미없지? 그치? 동희야 재미없지? 그쵸? 동희는 뭐 지금 뭐 귀머거리에다가 장님이네. 아, 장님 아니지. 보이긴 하니까 다행이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또 뭐 쳐다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쵸? 얘 쳐다봤습니까? 얘도 쳐다봤어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Which was. 그렇죠. Which was가 생각했죠. The police found the bag which was thrown in the woods. 숲속에 던져진 가방을 발견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곧 얼마 전에 첫 자랄 시험. 네. 시험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얘가 이걸 하는지 얘가 이걸 당하는지 제발 좀 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본 시험 문제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칠 것 같아? 기억 안 나요 이거? 네. 크리스마스 캐롤. 아, 야. 알죠. 응. 이 문장이었죠? 네. 그렇습니까? I heard the Christmas carols. 아이고, carols를 잘못 썼네. O를 빼먹었네. 오케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내가 들었잖아. 네. 뭘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들었죠? 그래서 캐롤이, 캐롤은 캐롤인데 어떤 캐롤? 길거리에서 연주되는 캐롤을 들었다. 근데 씨, 여러분들 전부 다 이거 골라놓고. 야, 캐롤이 연주를 하냐? 무슨 뭐 아까 여러분들 아까 더백 뒤에 throwing 쓰니까 하하하 이랬잖아. 숲속에서 막 던지고 있대 가방이 던져진 거지 막 이래놓고 니들은 뭐 연주를 하고 있는 캐롤을 듣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사 파트에서 주의해야 될 게 ing을 쓸 거냐 pp형을 쓸 거냐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동사처럼 이것도 또 그 얘기합니다. 수동태겠네요. be 플러스 뭐 할 거니까 be 플러스 pp 할 거니까 또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를 보고는 현재 완료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분사도 어떤 be 동사를 써준다든지 또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 have나 had를 쓰면 동사처럼 쓰인다 이겁니다. The printer was repaired. 그래서 누가 뭐 되어졌다? 프린터기가 수리되었다. 쌤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lawyer has arrived. 그래서 변호사가 도착했다 이 말이죠. 어디에? 여기에. 됐습니까? 여기다가는 뭐 방금 도착했으면 has just arrived. 아까 전에 애저녁에 도착했으면 has already arrived. 만약에 혹시 아직 도착 안 했으면 the lawyer
hasn't arrived here yet. hasn't arrived here yet. 그러면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완료. 그렇죠. 네. 대표적인 완료적 용법이죠.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동의가 잘 들린답니다. 다행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라는 거 했는데요. 뭐 특별한 거 있나? 뭐 for 3 year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뭐 뭐라고 물으면 for 3 years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 요거 찰스 디킨스 누구예요? 찰스 디킨스 누군지 모르. 찰스 디킨스에 대해서 대충 알아오세요. 대충 뭐 직업이 뭔지라든지 직업이 뭔지를 조사하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찰스 디킨스. 오케이. 동의는 지금 뭐 쓸데없이 또 찾아보고 있대. 지금 찾지 말고 나중에 찾아보라고. 그 다음에 B에는 뭐 특별한 거 있나? 뭐 특별한 거 뭐 여기 프레젠트 나왔으니까 뭐 할 것 같아요? 프레지던트. 에? 반대말? 뜻? 다양한 뜻? 오케이. 됐습니까? 한 몇 가지 이번에 네 가지 정도 조사해보자. 네 가지 됐습니까? 프레젠트의 다양한 뜻 네 가지. 여러분들 이거 처음 알게 됐을 때 좀 놀라지 않았어요? 얘가 이런 뜻도 있어 막 이러면서. 전혀 안 놀랐나요? 놀랐어요. 아 놀랐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막 뜻이 막 서로 관계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좀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됐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은 내 여동생이 그린 그림이고 뭐 이것은 중고 의자지만 새 것처럼 보이고. 오케이. 여기 브랜뉴가 있네. 브랜뉴 됐습니까? 브랜뉴 뜻이 이제 여기 우리말이 위에 해석이 다 써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완전히 다 알겠지만 혹시 이렇게 해석이 안 써 있는 경우에도 브랜뉴를 만나면 아 이런 뜻이구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른다면 찾아보셔도 되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어폰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교실이 제인에 의해서 청소되었고 나는 구운 감자를 좋아하면 교실이 제인에 의해서 청소된 거의 시제는? 과거 시제. 과거고. 그 다음에 나는 구운 감자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현재 시제. 그렇죠. 나에 대한 팩트니까 이런 건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 문서에 대한 얘기가 또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Excite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Exciting이 될 수도 있고 Excited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Excited가 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감정을 나타내는 건 Excited. 그렇죠. 왜냐하면 Excite가 뜻이 신나게 하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Exciting의 뜻은 신나는. 그러니까 신나는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됐습니까? Excited는 신나는. 그래서 신난 감정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이란 말이죠. 우리말로는 나 신나, 그 영화 신나 똑같이 쓰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ing를 쓸 건지 ed를 쓸 건지를 구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문사 어떻게 생기네? ing는 어떤 감정이 느끼도록 만드는 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문사가 꾸며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뭐 move이라든지 book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네. 저 interesting book을 읽고 I was interested가 되는 거고 이렇죠. 그다음에 과거 문사는 ed형이죠. ed형.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뉴스를 듣고 뉴스를 듣고 I was surprised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oring lecture를 듣고 I was bored. lecture가 뭐예요? lecture 클래스하고 비슷한 뜻이죠. 수업.
렉처 뭐 가르쳐 드릴까요? 렉처, 보링 렉처. 지금 제가 하는 게 보링 렉처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이 뒤에서 막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하고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타이어링 뭐 아까 타이어링 잡 때문에 타이어링 잡 때문에 I was tired. 그럼 타이어링 잡 한번 보겠어요? 피곤하게 만드는 일. 됐습니까? Tiring work 때문에 I was tired. 피곤해진 거죠. 그 다음에 exciting movie를 보고 I was excited 한 거고. 그 다음에 disappoint가 뭔 뜻이에요? disappoint? 실망시키다죠. 그럼 disappointing news를 듣고 I was disappointed. 이거 실망한이라는 뜻이죠. 실망한, 실망을 느끼는. 이거 disappointing은 실망스러운. disappoint를 모른다면 꼭 알아두세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disappoint는 실망시키답니다. 오케이. 동이 말해봐. 그 다음에 자 satisfying, satisfied 할 차례니까 satisfy부터 할까요? satisfy 아시죠? 네. satisfy의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disappoint의 반대말이죠. 네. 그래서 meal 한 뭐예요? meal 그 식사죠. 식사. 그래서 뭘 먹고? satisfying meal을 먹고. 그렇죠. satisfying meal을 먹고 I was satisfied.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식사 satisfying meal. 나는 만족되었다. I was satisfied. 그 다음에 자 confused도 아십니까? 그러면 confused 그렇죠. 혼동시키다, 혼란스럽게 하답니다. 혼동시키다, 혼란스럽게 하다, 헷갈리게 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confusing sound 때문에 confusing sound 때문에 막 수업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뭐 누가 막 야 이 새끼야 밑에서 막 술 먹고 막 싸우고 있어. 그런 소리가 어떤 사운드야? confusing sound란 말이야. confusing sound 때문에 I was confused. 그렇죠. 그러니까 혼돈 당한 거죠. 헷갈려고 헷갈리는 감정을 느끼는 거고요. confused는 confusing은 헷갈리는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고요. 오케이. 뭐 이번에 뭐 수능할 때 뭐 어떤 컴퓨징한 이벤트가 있었죠. 수능 칠 때 몰랐어요? 뉴스에 못 봤나요? 수능 치는데 분명히 끝날 시간이 안 됐는데 한 3분 전인가 뭐 5분 전인가 갑자기 막 벨이 막 시험 끝났다고 막 종이 울렸어. 그런 시츄에이션이 어떤 시츄에이션이야? 컴퓨징 시츄에이션 때문에 애들이 학생들이 컴퓨즈드 되어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쇼킹 뉴스를 듣고 I was shocked. shock 뭐하다? 충격을 주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the news was very surprising 해서 뭐 people were very surprised at the news. 됐습니까? 자 얘는 be surprised at 이거 어디서 어떤 우리가 그래머 타파 어느 파트에서 뭐 be surprised at 이러면서 뭐 외운 거 기억 안 나요? 그 파트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바이를 쓰지 않는 뭐?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배웠던 거죠.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그럼 오늘 한번 정리해볼까?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하지 말까요? 저 다 알고 있는데 그쵸? 선생님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 뭐뭐에 흥미를 느끼다 be interested in. 그쵸? 그 다음에 뭐 뭐뭐로 덮여있다 하면 가져야죠. 그쵸?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그쵸? 그 다음에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도 한번 가져야죠. 그쵸? 그래서 be be full of는 여기서 안 하겠죠. be filled with. 됐습니까? 이게 be full of하고 같고요. 여기서 왜 안 하냐면은 full은 분사가 아니니까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feel의 뜻이 뭐예요? feel의 뜻이 채우다. 그래서 이제 아줌마들 여기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필러라고 그러죠. 필러. 필러. 됐습니까? 보톡스가 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몰랐습니까? 네. 요즘 이따 다 할 거면서. 규현이 막 보톡스 막 맞아가 얼굴 이따시발해 갖고 오랜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걸로 가볼까요? B. Be disappointed. 근데 T 어디 갔어? 한번 이런 모르겠으면 뭐 하면 되냐 하면은요. 여러분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의심되죠, 그렇죠? 자, 이럴 때 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뭐 치겠어? Disappointed를 쳐보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안 나온대요 쌤. 알았어.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살펴보냐면 얘를 이렇게 눌러보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직 없어. 그러다가 I was very disappointed with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Be disappointed with 이에요. 됐습니까? 뭐뭐에 실망하다. 그 다음에 be satisfied with I'm satisfied with it. 난 그거에 만족해. I'm satisfied with it.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be tired of. 오우 안해요. be tired of. 됐습니까? I'm tired of you. 난 너한테 진절머리나. I'm tired of you. 이제 엄마 아빠 한 번씩 서로 그런 말 안 하십니까? 맞아요. 우리 집 많이 하는데 Tired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방금 슬쩍 한번 싹 떠봤는데 여러분도 안 속네요 아무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워낼 것들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한번 살펴보면서 어쩌고저쩌고 댄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대놓고 뭐라고 하겠어요, 쌤이? 1, 2, 3 중에 뭔지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4번 오케이,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잭은 자신의 성적에 만족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너의 연설에 실망한 듯 보였다고요. 여기에는 뭐 어드레스 하겠네요 어드레스 그렇죠? 어드레스 자 그래서 어드레스의 뜻이 여러분들 이런 뜻도 있고 나는 이 뜻으로 알았는데 어이구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알게 된 뜻일 때 같은 말이 S로 시작하는 뭐가 있을까? 막 얘기하고 싶죠 그렇죠? 여기에 S로 시작하는 녀석의 품사는 당연히 뭐라 해야 됩니까? 명사라야죠 자, 어드레스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여러분 먼저 알게 된 뜻은 주소죠. 근데 주소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연설도 있다. 연설이라는 뜻도 있는데 연설이라는 뜻일 때 그거 있잖아 그거. Yes. 됐습니까? S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어 연설이라는 뜻일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가 있고요. 그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 무슨 시제? 과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서비스에 만족했다도 똑같이 과거시제. 과거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파트 여기까지 분사가 뭐 한다라는 얘기 했다. 지금까지 분사가 ing형 또는 pp형이 형용사 한다라고 했어. 형용사 쓰는 법 두 가지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비동사처럼 이런 거랑 붙어갖고 보호가 되거나 또는 뭐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가 되거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코너처럼 무슨 형태의 구분? ing 구분입니다. ing 똑같이 생긴 ing인데 뭐 I like 뭐 간단하게 설명 I like swimming 하고 I am swimming
할 때 똑같은 스위밍이 다른 놈이더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얘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 스위밍을 보고는 뭐라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현재분사 라고 부르고 이 스위밍을 보고는 뭐라 부른다? 동명사 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뭐 I like swimming 할 때 이 swimming 같은 게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 like it. 근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나는 그거야. 그래서 얘는 it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명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동명사에 대해서 뭐 이게 동명사가 이제 혼자서 동명사 하기도 하지만 어떤 덩어리가 동명사 덩어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덩어리든 혼자든 안만 길어봤자 뭐 된다는 얘기 할 거고 얘는 it이 된다라는 얘기 할 거고요. 현재 분사는 어떤 시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현재 분사와 동명사 둘 다 ing의 형태지만 그 의미와 쓰임은 당연히 다르죠 뭐.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명사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명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뭐 이거 뭐 동작 상태 이런 말 없어도 돼요. 그냥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비동사랑 같이 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my father is folding paper. 그래서 fold의 뜻이 뭐예요? fold? 접다. 그래서 아버지가 접는 거야, 접히는 거야. 됐습니까? 아버지 접히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종이를 접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종이를 왜 접고 계시지? 종이 접게요. 아, 그렇죠. 취미로 새로운 할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의 새로운 취미가 folding paper다. 됐습니까? 그 뭐 뭐야 그 앱 같은 거 보니까 뭐 종이접기 오리가미 이러면서 찾아보면 다양한 거 있어요. 요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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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요거 만들 수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폴드가 뭐 접단데 접고 있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였단 얘기고요. Look at the moving truck. 뭐랍니까? 어떤 트럭을 보라고? 트럭을 보라고. 됐습니까? 움직이고 있는 트럭을 보아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무빙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폴딩도 접는 중인이란 뜻인데 비동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접는 중인이란 말이 접는 중이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동명사, 뭐 동명사는 뭐뭐 하기 위한 의미로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며 여기까지 설명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한, 그러니까 슬리핑 백 할 때 그 설명입니다. 러닝 머신 할 때 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설명, 두 번째 설명은 문장에서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문장에서 안만 길어봤자 어떤 혼자서 하든 하여튼 어떤 덩어리가 되든 간에 안만 길어봤자 그거 친구 사귀는 거 그거. 됐습니까? 강에서 수영하는 거 그거 위험해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터널 has moving walkways. 그래서 터널이 가지고 있는데 walkway는 이제 인도 그래요. 그래. 그쵸 인도. 인도. 됐습니까? 워크웨이즈. 터널이 뭐 하는 것을 위한 이동을 위한 인도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moving walkway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alkways for moving. 자, 이 for를 보고 품사 뭐라 그럽니까? 전치사라 그러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오는 거죠. 이거 동명사란 말이에요. Walkways for moving. 이동하는 것을 위한 인도. 그 옆에 있는 취미도 표현도 My hobby is folding paper frogs. 내 취미는 종이 개구리 접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한 의미나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며 라는 설명에 해당되는 게 요 예문이고요. 문장에서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게 자 그래서 folding paper frogs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is your hobby?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얘는. 그래서 running girls 어떤 여자아이들
달리는 여자아이들이고요. Running shoes는 달리는 신발이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running shoe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hoes for running. 달리는 것을 위한, 달리기를 위한 신발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Girls for running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어떤 여자아이들, 얘는, 그러니까 이 러닝은 어떤 시고, 이 러닝은 뭐 하는 것을 위한 신발, 달리는 것을, 달리기를 위한 신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A는 구분하란 얘기죠. 그쵸? 베이킹 파우더가 그거라면, 이 여기에 이제 이번 문제의 정답은 그걸 텐데, 만약에 그거라면 좋겠다. 그렇죠. 시켜놓으면 될 거 아니야, 파우더한테. 난 자고 있을 거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가 해 이러면서.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얘기하겠죠.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할 때, 야 이거 이렇게 해석한 애들은 이런다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죠. 노잉 있죠. 노잉. 요것도 구분해 보세요. 둘 중에 뭔지. 그렇습니까? Knowing something is different from doing something 하고 있는데, knowing도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어려운 주문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저 침낭은 내 남동생 거고,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불타고 있는 건물로 돌진했고. 어우 용감들 하시네. 그 다음에 조심해서 해석하라는 거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이거 해석하는데 해석하면서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구분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둘 중 뭐 해주란 말입니다. 현재분사냐 동명사냐 구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 확인할 차례죠. 네. 그 흥미진진한 게임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렇죠. 얘는 과거로 해야죠. 그 다음에 그들의 목표는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다. 현재 시제. 그렇죠. 얘는 현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계속해서 자 여기서 줄을 쫙 끊는다 그랬죠. 지금까지 얘는 사실 안쪽 40은 이제 구분하는 거였으니까 얘 빼고 39까지 37부터 38, 39까지 동사가 뭐 되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 형용사 되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 했어요. 됐습니까? 사실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거 교과서에 다 나왔던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될 건데요. 자, 그냥 분사가 아니고 분사 구문이라 그랬고 선생님이 이 이름 지은 놈 찾아갖고 때리고 싶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 같으면은 그래 뭐 분사라는 말은 뭐 어느 정도 통용되니까 쓴다 치자. 그러면 분사로 뭐 만들기. 분사로 부사 만들기. 됐습니까? 부사구 만들기. 분사로 부사구 만들기. 좀 미리 우리 뭐 문법이라는 건 이전 거를 알아야지 다음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위계적 학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거 좀 점검하겠습니다. 지구 대 스위밍 when I was good at swimming when I was young. 뭔 소리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뭐 순서대로 하자. 나는 수영 잘했대죠.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여기다 이렇게 해놓죠. 네. 그렇죠. 해놓고 내가 야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겠죠. 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ere you good at swimming?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렇게 이어가겠죠.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네.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부사인데 뭐 있네. 부사절. 그렇죠. 부사절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냐? 시간의 부사절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였더라?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엔 will이 들어가는 그렇죠?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마라. 지금 뭐 과거니까 상관없지만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어쨌든 이걸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시간의 부사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 했으니까 이제 뭐의 부사절 여러분 알고 있는 부사절 소환해 보세요. 조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해볼까요? 조건의 부사절을 뒤로 보낼까 앞으로 보낼까? 앞으로 보낼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If it is sunny tomorrow, I will go on a picnic. 뭔 소리예요? 만약 내일 화창하다면 나는 뭐 할 거다? 소풍 갈 것이다. 소풍 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조건의 부사절.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했으니까 이번엔 뭐 할까? 조건의 부사절도 참 그거 아시죠?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됐습니까? 이걸 할 때 벌써 눈치챘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디 버려장만 없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에 무슨 부사절 할까? 어? 장소의 부사절은 없어요. 아쉽네요. 네. 오케이. 자, 이거 합시다. 그쵸? 그래서 I I didn't go there because I was tired. 내가 거기 안 갔대죠?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y didn't you go there? 왜 거기 안 갔어? 피곤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문장입니다. 요 부분을 보고 뭐라 부른다? 이유의 부사절 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앞으로 배우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거 됐습니까? 양보의 부사절. 그렇죠. 이름 뭔 놈이 지었는지 몰라도 진짜 기분 안 좋아. 됐습니까? LD 뭐야? 아 이거 해보자. 아까 나왔던 거. 이거 똑같은 거 썼어요. 됐습니까? 이번엔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 하면 I went go there. went도 쓰고 go도 씁니까? 아니요. 오케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뜻이 뭐고, 비록 내가 피곤했지만 네. 나는 거기에 갔다. 그리고요, 아까 전에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나 이거 안 쓰고 싶은데, 알았어. 그럼 여기다 뭐 써? 이거 써라.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나는 피곤했다. 그러나 거기 갔다나? 비록 내가 피곤했지만 거기 갔다. 됐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양보의 부사절. 언놈이 이름 지었냐? 나와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록이란 말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피곤했 그러니까 비록 내가 피곤했지만 나는 거기 갔다 라는 말이나 나는 피곤했지만 거기 갔다 라는 말이나 똑같죠. 네. 보통 애들이 비록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피곤했지만 거기 갔다 해도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을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뭐 배울 때 접속사 배울 때 됐습니까? 접속사 네. 파트 배울 때 이외에도 뭐 여기에 비코드 대신에 뭐 since도 되고 add도 되느니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before도 있고 after도 있고 뭐 while도 있고 during도 있고 아니 during 말고 until도 있고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다 있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해서 이런 것들 배웠어요. 자, 여기서는 뭘 배우느냐? 여기서는 뭘 배우느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쵸?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뭐 할 거냐 젊은 사람 젊었던 사람하고 수영 잘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아니요. 네. 같잖아. 그러면 여기서 뭔 짓을 하냐 뭔 짓을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빙영 I was good at swimming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녕. 뭐가 되고 있냐면 아주 친절했어. 내가 이거 아주 친절하잖아. 내가 꼼꼼하게 다 써놨잖아. 모든 내용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수영 잘했다 이러고 있죠. 네. 그쵸? 자, 근데 이 녀석을 보고 뭐라고요? 부사절이라고 그랬죠. 부사절. 부사는 부차적이란 말이야. 내용이 중요하지 문법적으로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용만 있으면 돼. 내용만. 젊었다라는 거. 젊었었다. 어렸었다. 수영 잘했다. 이것만 있으면, 필요한 게 이것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놈들이 어떤 매우 게을러 터진 놈이 나타납니다. 야, 이거 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 야, 그럼 눈치껏 해, 이거 그냥. 어? 없어도 눈치껏 해석해. 이러면서 없앱니다. 그러고서 젊었던 놈, 이렇게만 놔두면 지금 뭐가 없어졌습니까? 방금 뭐가 없어졌어? 접속사 없어졌죠? 네. 접속사 없어지는 순간, 뭐를 못 붙여? 문장 두 개를 못 붙이게 됐죠? 자, 접속사가 없어졌어. 귀찮아서 없앴어. 눈치껏 해. 이러면서. 그러는 순간, 문장을 못 붙인다며. 문장이란 뭐가 있는 게? 주어랑 동사가 있는 게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없앱니다. 주어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니까 좀 이상해. 이상하니까, 여기에 젊었다라는 내용만 남고 싶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워즈로 시작하는 문장이 어딨어. 그러니까 얘는 뭐 젊었었다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을 때 젊었었다는 아니라야 돼. 그래서 얘한테 뭔 짓을 했냐. 얘한테 이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빙냥. 이걸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해볼까요? 오케이. 써니 했던 놈하고 윌 고오너 피크닉 할 놈하고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내가 써니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날아갑니다. 얘는 못 건듭니다. 네. 누굴 건드러? 얘를 건드러. 어떻게 건들겠어요? 네. 그렇죠. It being sunny tomorrow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It being sunny tomorrow I will go on pick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저 if가 없으니까 자 게을러 터진 놈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느냐. 야, 눈치껏 해 하는 거야. 여기 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f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it being sunny tomorrow 뭐 내일이고 뭐 날씨 맑단 얘기하고 있고 나는 소풍 갈 거라고 얘기하잖아 여기. 아, 만약 내일 날씨가, 그러니까 여기에 if가 없더라도 듣는 사람은 if가 보여야 되는 거야. 분사구문 짜증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아, 여기는 if가 보여야 돼. 여기 when이 보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네. 그쵸, 얘가 일로 가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심표할 거고. 자, 그러면 tired 했던 사람하고 didn't go there didn't go there 한 사람하고 같아요? 네. 칼질 몇 번? 칼질 몇 번? 두 번? 얘랑 다 날아간단 말이야. 이거 방금 지금 하고 있는 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라고 합니다. 바로 위에는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됐습니까? 왜 칼질 두 번 한다 그래. 그래서 날려버립니다. 휑. 뭐야? 얘가 아니네. 휑. 그럼 얘 뭐 하겠어요? 뭐? 그렇죠. 분서로 만든다고. Being tired. I didn't go there. 그러니까 being tired 하니까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뭐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 그런 다음에 뒤에는 뭐라 그러고 있어? 나 거기 안 갔다 그러고 있잖아. 그니까 아, 여기에 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because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because가 보여야 돼. being tired. 피곤하다? 안 갔다? 아, 피곤해서 안 갔구나. 왜 안 갔어? 그래서 지금 여기 because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게으른 놈들이 지들 영어 잘한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피곤했던 놈하고 거기 간 놈하고 갔죠? 네. 그쵸. 그래서 뭔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또 똑같이 being tired. I went there. 자, 양보의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제일 짜증나. 양보의 부사절이 여기에 although가 있는지 눈치채기가 제일 힘들어. 여기는 뭐라 그러고 있고 피곤하다라고 그러고 있고 여기는 고 갔다 그러고 있잖아. 야, 피곤하면 안 갔을 것 같은데 왜 갔다 그러지? 아, 여기 얼도구나.
피곤했지만 갔다고. 아, 지들 영어 잘한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울지 마시고요. 충격받았나요? 됐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문법 거의 다 끝났어요. 됐습니까? 양보의 부사절 이런 것도 분사구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고 있냐, 지금부터 전혀 다른데, 앞에서는 동사가 ing 붙이거나 pp형 돼가지고 명사를 꾸며주거나 하여튼 뭐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줄여서 확 줄여서 얘기하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했는데, 지금부터 부사 된다는 얘기합니다. when, where, how, why, 만약라면, 비록, 뭐뭐이지만, 대신에 후루룩 줄여갖고 이걸로 만들어진다. 자, 분사구문은 분사 뭐 ing형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ing형을 이용해서 그 부사절을 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부사절, 부사절은 시간, 조건, 이유, 그 다음에 양보 이런 것들이 뭐 이것도 뭐 익혀놓고 여기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글로 쭉 써 있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유를 보고 뭐라 그러냐,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때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양보는 뭐뭐이지만, 피곤했지만, 뭐 비록이란 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해석되는 덩어리를 양보라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그 다음에 조건은 뭐뭐라면이죠.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으면 안 되는 거. 뭐 만약이란 말 넣어도 되겠죠. 만약 뭐뭐라면 이런 것들 있고, 플러스 뭐가 있다? 동시동작 을 나타내는 분사구문도 있습니다. 동시동작이 뭐냐?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은 건데요. 동시동작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I walked in the garden and I was singing. 내가 뭐 했답니까? 정원에서 걸어 산책했대죠. 네. 그리고 나는 뭐 하고 있었다? 노래 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과 노래 부르는 행동과 산책하는 행동을 동시에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 야, 너 좀 일로 와봐. 분사구문 만들 거래. 어, 알았어. 그래서 얘는 당연히 end로 시작한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질 거고요. 노래하고 있던 놈하고 산책했던 놈 같으니까 없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빙이 되는데, 빙이 됐더니 싱이 얘기하죠. 야, 나도 분사야. 그래서 싱잉 I walked in the garden. 노래하면서 나는 산책하고 있었다. 정원에 산책하고 있었다. 이런 걸 보고 동시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그러니까 동시동작은 해석은 뭐 하면서 뭐 했다, 노래하며 산책했다. 뭐 여러분 동시동작 잘하잖아. 특히 화장실에서 뭐 똥 싸면서 게임하고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똥 싸면서 유튜브 보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보고 동시동작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지금 동이 동시동작 하고 있잖아. 지금 막 놀 게임 뭐 놀면서 수업 듣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보고 동시동작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신동이 맞지 너? 걸리 죽는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분사구문을 만드는 순서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들 영어 잘한다고 제일 중요한 접속사를 없애버립니다.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when이나 because나 although, if 같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부사절이면 주절이라 그래요, 종속절이라 그래요? 이 부분이 종속절이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문장에서 When I was young 이런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 합니다. If it is sunny tomorrow 이런 거 종속절, Because I was tired 종속절, Although I was tired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종속절에 있는 그래서 종속절에 접속사를, 그러니까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그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And 이런 거 빼고, And but 이런 거 말고. 억울합니다. 열심히 수업 듣고 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절과 주절이, 아까 전에 칼질 몇 번 하는 걸 얘기하는, 칼질 두 번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놈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수영 잘했다, 내가 피곤해서 내가 거기 안 갔다, 내가 피곤했지만 나는 거기 갔다 이런 걸 때 전부 다 I였죠. I 이런 경우에는
칼질을 두 번 한다. 그러니까 뭐랑 뭐가 같이 사라질 수 있다. 접속사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이 사라진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사라지는 순간 주어 뒤에 뭐가 떡하니 있어요? 주어 뒤에 있는 건 동사죠. 동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분사로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 쓴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 원형 플러스 ing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분사로 변환한다는 얘기예요. 분사로. 분사로 변환시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as I felt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자, as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as가 몇 가지 as가 있다 그랬다? 세 가지라 했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 because 또 when 그 다음에 자체로서 뭐뭐처럼 뭐뭐대로 as I said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근데 여기에 있는 as는 지금 보니까 as I felt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그래서 felt so tired 해갖고 went to bed early 하는 건 순리대로 가는 거야 역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다? because죠. Because인 거야. Because I was, I felt so tired, I went to bed 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어쨌든 because든 as든 날아갑니다. 네. 그리고 피곤했던 놈하고 일찍 자러 갔던 놈하고 같으니까 칼질을 두 번 하죠. 네. 그럼 felt가 남았어. 그럼 felt를 뭐로 바꿔 쓰고 있습니까? Feeling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자, 근데 tired가 tired가 feeling 보고 뭐라 그러게? 나도 그렇죠. 나도 분사라 그러죠. 네. 맞잖아요. 네. tired 뭐로부터 왔습니까? tired 뭐하다 피곤하게 하다에 무슨 분사? 그렇죠. 과거 분사잖아요. 과거 분사. 그래서 사실 얘는 어떻게까지 되느냐? tired so tired I went to bed early까지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갈로할 수 있다. 됐습니까? 타이어드가 나도 분사야. 과거 분사지만 나도 분사잖아. 그래서 feeling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해도 되고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그래서 뭐 어쨌든 feeling so tired 그러니까 뭐 느끼는 거고 피곤한 거고 일찍 자러 갔으니까 눈치껏 아 피곤해서 일찍 자러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눈치껏 눈치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게 뭐다? 분사 구문이다. 여기에 뭐가 사라졌지만 because가 사라졌지만 알겠습니다. because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분사 구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애들도 있냐면 여기다가 그냥 이걸 남겨두기도 합니다. because feeling so tired I went to bed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조금 더 친절한 분사 구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he arrived at the station he met his old friend. 자 주연 동의 오늘 하는 거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when he arrived at the station he met his old friend. 그래서 그가 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옛 친구를 만났다. 됐습니까? 그럼 arrived 한 사람하고 met 한 사람하고 동일인가요? 네. 칼질 몇 번? 두 번. arrive란 동사가 남았죠. 네. 물론 두 번째 형 두 번째지만.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있다? arriving at the station he met his old friend.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arriving at the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사 구문이 뭐가 중요한지 아까 전에 첫 번째 뭐 얘기했냐? 분사 전체를 얘기할 때 분사 전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동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 분사 구문 자체는 문법적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만나갖고 오 이런 것도 있어? 아 신기하고 짜증나네? 이렇게 하지만 익숙해지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문법 자체는. 근데 얘가 분사 구문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고등부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지금 뭐 중학교 때 영어 시험 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안 치는 거 아니잖아? 네.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몇 번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보여드렸죠? 네. 지문의 길이가 길죠? 긴 문장을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분사 구문이 탁 나와. 당황한단 말이야. 맨날 주어 동사 있거나 접속사가 있어가지고 친절하게 because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뭐 내가 잘 몰라도 뭐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대충 눈치로 때려잡잖아. 근데 그 눈치를 못 쓴단 말이야. 동사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because가 여기 있었구나 if가 있었구나 when이 있었구나
비포가 있었구나, 애프터가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게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 긴 글에서 만나면 해석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특히 양보의 부사들을 분사구문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해석에 제일 짜증나요. 분명히 뭐 아팠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 접속사가 없긴 한데 뭐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하러 갔다는 얘기가 막 나와. 아, 그럼 이게 양보의 부사 얼도가 있었는데 없앤 거구나 라는 걸 눈치껏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부정의 분사구문. 아, 부정의 분사구문은 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부정의 분사구문 만들어 보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규현이가 만약에 뭐 이랬다. 'Cause I didn't pay attention to the lecture, the teacher blamed me. 뭔 소리야? 내가 렉처에 pay attention to 하지 않았기 때문에 teacher가 나를 blame했다. 됐습니까? 내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했다, 혼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didn't pay attention 한 사람하고 the teacher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칼질 몇 번? 한 번.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Not paying attention to the lecture, the teacher blamed me.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not이나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땐 not 대신에 never를 쓰기도 합니다. Never knowing what to do, Sam kept silent. Not knowing what to do, Sam kept silent. Silent. 무슨 뜻이요? 그렇죠. 됐습니까? keep 어떤이죠? 그러면 Sam kept silent의 뜻은? 그 Sam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그래서 Sam은 닥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 선생님 눈치 보면서.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not knowing what to do가 무슨 뜻이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Sam은 kept silent, 조용히 있었다. 됐습니까? 지금 뭐 해야 되지? 몰라. 선생님한테 물어보려 하니까, 야! 아까 얘기한 건, 아까 나 설명했잖아. 어떻게 알았는지. 뭐 해야 될지 다 얘기했잖아. 이런 소리 들을까봐, kept silent. 조용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원래대로, 자, 분사구문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얘 원래대로 복원해 볼까요? 그러면, because Sam didn't kept 쳐다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didn't know what to do. 그렇죠. Because Sam didn't know what to do. What to do. Sam 또 쓸 필요 없겠죠? He kept silent.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Because Sam didn't know what to do. He kept silent가 이제 칼질이 막 되기 시작한 거꾸로 이제 얘 없어지고 뭐 didn't know 했는 놈하고 kept 한 놈하고 똑같으니까 날라가. 여기 얘는 어떡하지? 야, not doing 하면 되지 뭐. not doing. doing에 not 넣으면 뭐다?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 형태에 not을 넣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고, 그 다음에 doing에다가 not을 집으면 not doing이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는지 볼까요? 특별히 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자, 네. 도가 보이는데요. 도 모르면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도. 네. 도 보면 이제 또 막 저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애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얘는 도우라고 합니다. 도우. 도우는 뭐 무슨 뜻인지 모르면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까 나왔던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렇죠. 같은 애야. 얼도랑 도우랑 같은 애야.
다음에 B에는 뭐 어려운 거 있나? 자, B는 자 A가 분사구문을 만들라고 했다면 B는 분사구문을 거꾸로 친절 버전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죠.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여기에 뭐 because가 있었는지 when이 있었는지 뭐 아니면 if가 있었는지 뭐 after가 있는 건지 before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해보라는 문제인 겁니다 이게. 아 이런 젠장 여기다 다 써놨네 씨. 됐습니까? 나 같으면 이거 안 썼다 됐습니까? 뭐, 여러분 처음 분사구문을 만나니까 이런 거 써놨네요. 접속사 써놨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은 시제 파악하기죠. 피곤하다고 느껴서 나는 그녀의 파티에 가지 않았다. 무슨 시제? 네. 그렇죠. 과거죠. 그 다음에 저녁을 먹는 동안 소미는 전화 한 통 받았다. 과거 시제죠. 자 그리고 내가 지나갈 놈이 아니죠. 그렇죠. 얘들 뭐해라 친절 버전도 만들어주세요. 친절 버전과 그 다음에 게을러 터진 놈 버전 둘 다 해주세요. 게으른 새끼 네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해석하기 힘들잖아 버전 그 분사구문 됐습니까? 네. 신동이 같은 놈이 나타난 거죠 지금 됐습니까? 신동이 같은 놈 나타났고 막 칼질 한 번 하기도 하고 막 두 번 하기도 하고 됐습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사 파트가 다 네. 마무리 되었네요. 오늘 깔끔하게 여기까지 수업하면 될 것 같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유현동이 수고했어. 다음 시간은 문제풀이 할 거야. 참 규현이는 그 전에 와서 시험 쳐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안녕.